체인 나갔네. 옵스. BMW 2012년식 3년식 N20 엔진이 올라간 528i F10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오일압력 경고등이 갑자기 점등이 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로 차량이 입고되었고, 차량은 한번 상태를 보면 지금 연식은 2012년식 528i예요. 저는 키를 오늘 해보면 153,731km를 주행했던 차량이고요. 시동 한번 딸깍딸깍하네. 방전인가? 엔진이 아예 돌질 않네요. 이게 왜 온보드는 또 안 들어오지? 일단 입고 당시의 상황은 구동장치 경고등과 함께 배터리가 없나 본데, 이거 아예 점등이 안 되네. 점프를 먼저 대야겠네요. 구동은 했나? 점프 됐어? 네, 네. 좀 걸어볼까? 아, 이제 화면 들어오네. 방전이 됐었구나. 안에서 세로 쳐봐봐. 이거 왜 이래? 세로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 세로 한번 안에서 쳐봐봐. 뭐 이래? 엔진이 헛도는 것 같아? 체인 나갔네. 옵스. 허허.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아니 체인 나간 건 나간 거고 오일압력은 왜 떠? 체인이 끊어졌으면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가이드가 뭐 적어졌으면 제대로 같이 안 묶여서 안 도는 거 아니에요? 오일압력이면 펌프 체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은 펌프 체인이 하나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 가이드가 깨진 것들이 스트레이너를 막거나. 네. 근데 체인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메달로도 봐야 돼. 그렇죠. 골치 아프네. 안 돌아? 됐어. 안 돌아? 됐어. 일단 엔진에 데미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크랭크샤프트에 데미지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오일타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저 색깔, 색깔은 있어? 다 색깔 아니에요? 이거 저기 흰색 보루 천에다가 색깔 같아? 네. 플라스틱은 가이드 색깔인데 오일이 왜 이렇게 썩었냐. 이거 가루들이 이제 쇳가루가 없어도 메탈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어. 오일 압력 경고등이 뜬 상황이라. 그렇죠. 반짝거리는 거는 보이지 않아. 오일 진짜 안 갈았나 봐. 오일 상태 완전히. 터보 차량들은 오일 관리가 기본인데. 이거 가이드 가루는 있을 수 있어. 가이드가 부서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타이밍이 넘었다고 하면 고장 코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면. 색깔은 없는 것 같아. 아니 살짝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메탈 베어링은 내렸을 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고장 코드가 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바노스 코드나 타이밍 코드가 말고. 아, 그거 말고는 없었잖아. 메달로 먹어도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 오일 진짜 썩었네. 이거 뭐 그냥 코드들이면 쩍쩍 찢어져요. 근데 되게 오래된 거야 이거. 엄청 관리 안 관리가 안 된 거야 오일이.
자, 오일 징그럽게 관리 안 해. 오. 자, 일단 엔진을 탈거하기 전에 먼저 고장 코드들을 확인해 보려고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했고, 지금 진단기에서 볼트를 확인하는데 81개의 볼트가 있고요. 뭐 이 중에서는 저전압 경고등과 지금 방전이 됐었으니까 미션 코드, 뭐 파킹 해제했으니까, 강제 파킹 해제했으니까 그거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볼트들을 눈에 띄는 거 엔진 볼트나 그런 걸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엔진 미션 보증이잖아 원래. 그렇죠. 대부분 배터리에 대한 코드들이고, 오일 펌프, 엔진 오일 펌프 압력이 너무 낮음, 그리고 오일 압력 제어 밸브 전류가 흐르는 위치에서 걸림, 최소 오일 압력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압력이 너무 낮음, 바너스 배기 제어 오류, 이거는 아마 그 체인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 같고, 바너스 쪽은 엔진 오일은 일단은 엔진을 밑에 부분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헤드만 타이밍 체인만 작업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N20은 일단은 차량의 엔진을 탈거를 했어요. 탈거하고 이 안에 뭐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해해서 일단은 탈거만 했어요. 어저께 엔진을 분해해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 가이드레일이 파손됐을 거라고 판단이 들긴 하는데, 아직 뭐 엔진이 분해가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열어보자고요. 내려는 엔진은 일단 분해하기 전에 분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커한 커버 가스켓에서 누유가 있어요. 이거 뭐 미세누유라고 하더니, 미세누유는 개뿔이나 다량 누유구만. 이게 무슨 미세누유야. 다량의 누유가 발견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크랑크 실에서도 누유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미세는 개꿀. 미세가 도대체 얼마큼이 미세야? 지금 이게 미세야? 이게 뒤집으면 주르륵 흘러내리겠구만. 뭘 이 정도를 미세라고 표현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미세가 아닌데, 미세인 듯 아닌 듯. 엔진의 로크한 커버를 지금 벗기고 있고, 벗겨보면 왜 그런지 이제 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빨리. 벗겨봐봐, 빨리. 응, 이렇게 해서. 응? 네. 하하. 아. 어이씨. 뭐야. 폭발 안 해? 자, 뭐가 문제냐? 자, 이 안에 보면 체인 가이드가 박살이 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가 부서졌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이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체인이 넘청넘청 거리는 상태예요. 어디가 부서져 있는지 알아? 여기가 다 부서진 거 아니에요? 와우, 한 번에 알아버렸네?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부서져가지고. 딱 보면 아는데 나는 한참 본 거야? 야, 씨. 이게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차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부서지냐. 자, 다음에는 오일팬 뜯고, 타이밍 툴 걸어야 되거든. 타이밍 맞춰봐야 되니까. 네. 타이밍 먼저 맞춰보자. 자, 여기 안쪽을 보면
체인 가이드가 깨져서 안에 굴러다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타이밍은 당연히 넘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돌릴게요. 스톱. 어이구 이거 봐 저거 지금 돌려봐. 체인이 막 안 넘었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의 상태인데, 그치? 막 이렇게 돌려봐 계속. 오우 그냥 막 넘청넘청한다. 스톱. 천천히 스톱. 이 상태에서 보자고. 지금 타이밍 2를 걸어봐야 되는데 1번 상사점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캠샤프트, 1번의 캠샤프트가 위치가 여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가 있어야 이 배기 행정이 그 다음 행정이기 때문에 캠이 여기로 와 있어야 되고, 흑기는 캠 노즈가 이 상단으로 와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맞지 않죠.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고. 폭발 배기, 이거는 만약에 4번이 폭발이라고 하면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넘어가 있죠. 완전히 타이밍이 안 맞는 상태고. 쪼가리들 나오겠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오일팬을 열어보면 내부의 상태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씨, 뭐가 날라다 이제. 어이구, 뭐지? 뭐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 여기 아니 그건 그건데. 당연히 뭐 깨졌으니까 이게 있는데. 자, 여기 팬에도 가이드 찌꺼기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밸런스 샤프트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네? 크랑크에서 밸런스 떨어지고, 가이드 파손되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사진 찍어봐, 이거. 보험사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뭐지? 우와. 텐셔너네. 이게 왜 날라다니지? 텐셔너 대가리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그거 사진 다 찍어야 돼, 텐셔너 대가리랑. 밸런스 샤프트가 아니라 이게 오일 펌프인데? 야, 이거 오일 펌프가 이렇게 됐으면 엔진이 붙은 거잖아. 이게 밸런스 샤프트 겸 오일 펌프야. 이게 이렇게 붙어요? 어.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 텐셔너가 이거다, 이거. 아. 오일 펌프. 네. 오일 펌프. 오일 펌프 텐셔너야. 걔가 부서졌네. 가이드가 파손이 되면서 체인 텐셔너는 밖으로 튀어나왔고, 가이드 파손으로 오일 펌프도 구동을 못하는 상태예요. 오일 펌프가 구동이 안 되면, 이게 주행을 했었던 차량인데 시동이 재시동이 안 된다고 하였으니 메탈 베어링의 손상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네. 그럼 다 빼봐야겠네요. 일단은 오일 펌프까지, 여기 이 밸런스랑 오일 펌프까지 이거 분해를 하고, 요 큰 볼트들 풀면 얘가 떨어진단 말이야. 네. 얘 뜯어가지고. 네. 오일 펌프 먼저 띄고 크랭크 메탈 베어링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밸브는 무조건 때렸을 거고. 네. 여기는 안 풀어도 돼요. 여기도 같이 고정돼 있는. 아 그래. 똑똑하네. 우리의 똑똑함을 보여주네. 어? 어? 가이드 파손으로 체인이 끊어진 것 같아. 야, 이거는 뭐 큰일났네. 오일 펌프는 지금 탈거를 했고, 현재 여기 작업등 좀 한번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비춰봐. 여기 보면 타이밍 체인은 걸려 있고, 여기 오일 펌프 체인은 완전히 뽑혀 나간 상태고, 1번 상사점 상태예요. 지금 메탈 베어링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갭은 있는 것 같고. 한번 봅시다. 지금 메탈 베어링의 손상은 불빛이 막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일 펌프가 그 오일 펌프 체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메탈 베어링의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4개 전부 다 빼서 한번 메탈 베어링 손상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브는 때렸을 거야.
지금 저 정도 저 정도면 밸브가 아닐 수가 없지. 아니었으면 피스톤이 빵꾸 났겠지. 3번 크랭크도 뭐 문제 없어. 이게 딱 시동이 꺼지는 순간에 오일 펌프가 멈춰버린 거야. 다행히 펌프가 멈춰서 시동이 꺼진 거면 크랭크 샤프트가 손상이 되는데, 시동이 꺼지고 펌프가 멈춘 거라 그나마 다행이다. 크랭크 먹었으면 작업 범위 초과야. 이놈의 자동차 관련법은 참 그런 보링집으로 어이가 없어. 이거 타이밍 체인이 넣었던 N20 엔진은 헤드가 탈 것 같았고요. 밸브 쪽을 맞은 거 흔적을 지금 보는데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이게 탈거한 실린더 헤드의 모습이고, 이게 밸브를 맞든 안 맞든 헤드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밸브를 맞고 안 맞고는 순전히 운이거든요. 그래서 밸브를 안 맞은 것 같다라고 해서 조립을 해버리면 나중에 엔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재작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체인만 먼저 조립을 하고 시동을 걸어볼 수가 없어요. 엔진을 분해를 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조립을 해야지 두 번 작업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이 부서진 타이밍 체인 가이드 얘도 부서졌고요. 여기 그리고 이놈도 부서졌어요. 아 참 체인이 캠 하우징이 손상이 좀 있었나 보네. 아 잠깐만. 어? 캠 하우징이 왜 이러지? What? 캠 샤프트가 달라붙으면서 체인이 끊어진 거 아닌가 이거? What? 그만 싶어져. 아 그러네. 캠샤프트가 달라붙으면서 타이밍 체인에 부하가 걸려서 엔진이 체인이 끊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차량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말로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영역에는 타이밍 체인이 소모품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는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캠샤프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캠샤프트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고 한다면 캠샤프트가 윤활 부족으로 구름 저항이 생길 거고, 저항이 생겼으면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되거나 가이드를 깨먹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계속 하는 얘기가 타이밍 체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손해라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단독적으로 끊어졌을 때 보상이 안 되는 손해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캠샤프트로 인해서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자꾸 야간치 짓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후에 보험 담당자가 나오면 한번 대화 내용하고 같이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지금 뭐 지불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27만 원 정도는 이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건 일반 소모품으로 제가 판정을 했고요. 작업비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250이 사람이 실질적인 공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임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깎아줄 수 있을지 400만 원 정도 하고. 400만 원이라는 거는 부품하고 작업비를 포함한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400만 원이면 사실 솔직히 메달로라든지 뭐 그런 걸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캠이 붙었으니까 헤드 쪽하고 헤드를 뭐 가공을 한다고 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400이면 되게 작아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차주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265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네. 사실 차주 입장에서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면책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의 개념인데 소비자의 과실이 있거나 소비자가 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소비자한테 얘기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 법안 자체가 어디 어디라고 딱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해당되지 않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저도 부품을 수리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밸브 쪽, 헤드 쪽, 네. 그다음에 오일 펌프 쪽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낸다고 제가 했고 외에 뭐 크랭크 리더라던가 그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품 금액을 뺐거든요. 크랭크 리데나나 뭐 리데나가 얼마 하진 않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차 그렇죠. 엔진을 내렸을 때 리데나가 오일이 샜었어요. 그 리데나도 분명히 누설이 있었고 그 누유 부분을 분명히 성동 보증에서는 점검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체인 쪽 부품하고 밸브 쪽 부품을 넣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No. 타이밍 체인 쪽도 원래는 성동 보증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빠져있는 항목이라 제가 전에 담당자랑도 그것 때문에 한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솔직히 이게 논쟁거리가 분명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분명히 민원거리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게 타이밍체인 소모품으로 본다면 지금 BMW 타이밍체인 리콜이 들어간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체인을 이 뭐야 성능보증에서 제외 소모품으로 제외했다는 거는 보험회사의 로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제껴두고 일단 네네네. 지금 이게 원인이 타이밍 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인이 타이밍 체인이면 면책이냐 부책이냐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캠이 붙어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밍 체인이 소모품이든 아니든 자 오일이 새서 만약에 상부 호스가 오일에 쩔어가지고 녹아서 터졌어요. 그러면 호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벨트가 끊어졌어요. 호스가 오일이 누유가 돼서 원인이 됐다면 호스는 소모 아니 벨트는 소모품일지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성능보증 같은 경우 대부분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약관의 내용을 봐도 사실 이게 면책이네 부책이네 이게 논쟁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뭔지가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팠었는데 돌멩이에 자빠져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가 원래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게 치료를 못해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멩이에 자빠진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사실 타이밍 체인까지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캠이 안 붙었으면 타이밍 체인이 안 끊어졌을 텐데 적어도 한 10만 원 갔을 텐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보험회사가 나한테 면책을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네, 이 약관을 만들 때 저희가 마음대로 약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토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서 알고 있어요.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런 상황이 어떤 보험이든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이네 부책이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소비자랑 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디테일하게 나 이거는 제외 이거 그럴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지치기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약관이나 그런 데 지정해놓고 써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런 거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체인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보험회사의 입장에 쓰려고 하면 사실은 제 말을 묵살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솔직히 기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사실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랬거든요. 아, 이게 체인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뺄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가 소모품으로 뺐으면 왜 메이커들한테 그걸 리콜을 걸었냐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걸 지정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리콜을 지정한 이유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품인데 왜 리콜을 해요? 벨트가 끊어졌다고 리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소모품이라고 하면 10만 킬로 원저리에서 이게 20만도 안 되는 차가 체인이 끊어진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하물며 그래서 원인도 아니고 캠샤프트가 만약에 붙어서 뭐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데도 체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코걸이 귀걸이죠. 사장님도 하실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제 기준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말씀도 맞고 법안에 따른 말도 맞잖아요. 근데 법안이라고 하면 네. 어디 기준의 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법안 네. 자체는 어쨌든 그 자동차 관리법하고 동일한 거니까요. 그 법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를 예시한 부분은 없어요. 사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두루뭉실하게 보면 이게 면책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면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엔진 내부나 헤드 내부의 상황으로 어떤 다른 부품이 파손됐을 때 보장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능 보증 보험에 써 있는 뭐 약관 내용에는 소모품류에는 타이밍 체인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9월 달부터 좀 더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사실 소모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엔진 내부의 부품이 파손이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엔진이 메탈 베어링이 붙어서 엔진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것들이 파손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입혔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엔진이 파손이 돼서 그 파손된 조각이 타이어를 찢었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어가 보상이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 되잖아요, 사실. 그건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맥락이 사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 엔진이 깨진 조각이 다른 데를 치워가지고 뒷차를 때렸어요. 이게 성능보증보험이지만 뒷차에 대물건도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엉뚱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다음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사실은 보험사고라는 건 보험사고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체인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억지가 있는 거죠. 너무 보험회사 편만 드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이가 제외된다는 또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성능보증보험 네. 자체가 다 사기잖아요. 자,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건 엔진 내부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 보증을 해주기로 해놓고 못 보는 거는 내가 제외한다라는 그 면책약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비업소 가도 다 봐요. 성능보증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 보니까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못 보는 부위를 점검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엔진이 메탈 베어링이 붙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면책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능보증보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얘기죠.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보증하는 영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실린더 헤드 내부로 인한 고장 그리고 실린더 블록 내부에 인한 고장을 보증해준다라고 해놓고 엔진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성능보증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엔진을 분해 조립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증해 준다고 써놨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부책인데도 불구하고 면책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아 이거 사람이 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줘?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네. 앞으로 날 사고도 사고가 날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보장해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미래를 보장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은. 보험업법에 써 있잖아요.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손해보험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면 모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내가 못 보는 일이라 내가 보장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죠. 그럼 적금을 들죠. 제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사실.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어느 합의점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였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줘봐요. 사실은 고객은 고객대로 성질이 나고 저는 저대로 뭐 돈 받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거 3주째 서 있어요. 3주째 서면서 우리도 영업을 못한 것도 사실은 여기에 차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잘못으로 일을 못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 처리를 계속 늦게 해주면서 나도 어떻게 오다가 떨어져야지 일을 하는데 아직 뭐 오다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3주 네. 리프트 못 쓰면 제가 3주 동안 써야 될 리프트값 주차 장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를 떠놓고 그렇죠. 그대로 3주를 있으면 이 비용도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이런 걸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조금 더 절충을 해서 이게 뭐 서로 싸움으로 가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절충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생각하시는 그러면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를 보험회사는 어차피 부가세 면세 사업인지라 부가세는 차주한테 지불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카드를 받든 뭘 받든 뭐 그거 10%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거고 한 600에서 650 정도 내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비용이 네. 보험회사가 한 400 정도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500 정도 선에서 그 언저리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봐요. 차주가 지금 안 그래도 토요일날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성을 내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중간에서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예요. 네, 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뭐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올려보고요. 최대한 빠른 오늘 내중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신사. 네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도 제가 다시 한번 서류 첨부해서 위에다 진행을 시켰는데요. 네. 결론이 난 거는 보험사 쪽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네. 그 이상은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지급에 대한 타당성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왔거든요. 300만 원이라는 거는 뭐 부품값과 작업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300만 원이면 뭐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의의를 가지신다고 하시면 뭐 저희도 네. 현장 실사를 가실 거예요. 현장 실사를 이제 나와요? 네. 3주가 지난 이 시점에? 네네. 아, 일처리 참 독특하게 하는군요. 보험회사에서 지금 300만 원 지급해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300만 원에 대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주신 견적서를 다 첨부하고 다 파악했을 때 위에서 내려온 결정을 봤을 때는 해당하는 항목을 뺀 나머지 그 품목을 제외한 금액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간티 공임을 다 인정했을 때 그 공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 쪽에서 보는 결정하는 그 시간당 공임이 따로 있겠지 않습니까?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로 측정돼 있죠?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뭐 300만 원이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슨 구멍가게에서 얘기하듯이 300만 원만 줘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300만 원에 대한 어떤 명분이 저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작업 시간비례 뭐 공임 같은 경우도 저랑 그런 거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고 시간당 공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네네. 부품 어떤 부품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도 없고 그냥 300만 원 받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꺼져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이 솔직히 300만 원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솔직히 싸우자는 거예요. 상식적인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싸우자는 얘기죠. 금액적인 것도 금액적인 건데 물론 금액적인 것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적어도 보험회사라 그러면 이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손해사정사 아닌가요?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손해 사정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 사정을 네. 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얼마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부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 손해 사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장에서 도떼기 시장에서 나 얼마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런 식의 떼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견적서를 다 요구해서 저는 성의껏 견적서를 써줬더만 보험회사는 다 자르고 아, 나 300만 원 줄 거야.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건 무슨 생태 부리는 거지 사실. 알겠어요. 일단 300만 원 준다고요? 네네. 아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뭐 네. 나머지 부분은 찾아보고 다 부담하라. 일단 저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전화를 할 결국은 지금 네. 보험사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인정을 못 해줄 테니까 300만 원이 무슨 근거인지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그냥 300만 원이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얼마 공임이 인정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험사에서는 지금 그런 거 다 절차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아 나 300만 원밖에 못 줘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서 소견서는 제가 적어드릴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인 설명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내주신 견적서에서 상에서 네 보증 범위 해당되는 품목을 뺀 나머지 일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 뭐뭐 있죠? 타이밍 체인 아세이라던가. 타이밍 체인은 지금 그 인정을 안 해준다면 계속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던가. 일반적인 소모품이 제가 넣은 게 있었나요 거기에? 없었을 것 같은데. 견적서 제가 작성해드렸거든요. 일반적인 소모품 제가 넣은 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험회사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소모품이고 어디까지가 그 보증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엔진도 소모품으로 보는 건가요? 자동차도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엔진을 보증해준다 놓고 엔진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제외해놓고 나는 이거 해줄 수 있고 저거는 못 해준다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그 보험회사가 지금 양아치 짓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일단 사장님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손해사정사잖아요. 손해를 사정하는 분이시잖아요. 손해 금액을 산출하는 거고 거기서 보증 범위가 어떤 건지 아닌 건지 그거 정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금액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상식적인 부분들을 견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협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뭐 그냥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3주나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3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랑 지금 통화하시는 담당자분이 손해 사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해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 사정 업체는 맞고요. 외주 손해 사정 업체네요. 본사는 아니고 네. 손해 사정 업체고 결국은 네. 난 30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쇼부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 조사는 손사 법인팀이 가서 이관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러면 현장 조사를 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죠? 처음에 저한테 전화했던 분도 현장 조사를 나온다 해놓고 현장 실사도 나오지 않고 지금 3주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리프트에다 엔진 내려놓고 지금 3주 내려놨단 말이에요. 3주면요 300만 원 내가 벌고도 남아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통화하는 내용도 다 녹취해서 내가 온라인에 올려도 상관없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상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보험사에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모럴 해저들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차주도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차주라도 지금 열받아서 불질러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건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실사 나오라고 하세요. 뭐 더 들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주 손해사정사라면 어차피 지금 협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만큼 딱 픽스해놓은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걔네들 업체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보고 두 눈깔로 똑바로 보고서 내가 원칙대로 보면 엔진 다 바꿔버리면 돼요 저거. 저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엔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해줘야죠.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온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3주씩이나 나 제 리프트 못 쓰게 하지 말고 저거 입고 날짜부터 지금까지 저 카운터 계속해서 요것도 같이 청구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조사 실사를 하실 때 제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솔직히 차주나 전화 삥이 도는 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저도 지금 영업장에서 지금 영업 못하고 지금 몇 주씩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눈깔 빠져버리겠어요 지금. 열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네네. 정확한 실사 날짜는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 다시 한번 통보로가 갈 겁니다. 아니 뭐 천천히 나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저는 이거 영업 손실을 입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손실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내가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다 비용 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고 있어요. 네. 그 답변 못 주는 거. 일단은 300만 원이고 그 3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사실 받지 않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네. 어떤 근거도 없이 300만 원. 그러면 공임이 얼마 책정된 거예요? 300만 원에 대한. 지금 본사에서 공임을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그러면 300만 원이면? 작업비 얼마? 그리고 부속가 얼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저한테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 제가 책정했을 때 부속값은요. 네. 265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작업비 40만 원 받고 엔진 내려 세대 작업하라고요? 아이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엔진 내려서 헤드 내려서 헤드 작업하고 그 작업하는데 40만 원 받고 하라고요? 누구 애기들 뭐 용돈 줍니까? 일단 그 책정된 금액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책정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사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담당하시는 손해사정 하시는 분께서 직접 이거를 견적을 이렇게 내신 건가요? 누가 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어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런 작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나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외주 업체에서 견적을 넣은 건지 그거를 저는 알고 싶네요. 네. 그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40만 원 받고 하겠어요, 솔직히? 하루에 5일 한 대가라도 40만 원 받아요, 3주면. 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씀 어떤 건지 알겠고요, 사장님.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견적은 제가 냈고요. 그 아니, 40만 원 받고 하라고요? 그렇게 견적을 내신 거라고요? 보고서 작성은 제가 해서 올렸고 예. 위에서 내려온 최종적인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내려왔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감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300만 원으로 쇼부 봐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견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면 위에서 300만 원에 쇼부 봐라고 얘기했을 때 디테일한 견적을 어떻게 걔네들이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윗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안 뽑았으면 사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300만 원에 쇼부 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위에서 아 이거 야 5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300만 원 줘라고 했겠죠. 네, 저는 지시 내려온 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시 내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빵이에요? 아니면 그 지금 소속한 회사예요? 네, 일단 저는 소속한 회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소속한 회사는 현장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를 그렇게 했었나 보네요. 아니면 지금 소속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다 어디다가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300만 원 최종 결론. 네네. 더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좋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관계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차주한테 얘기하기도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비싸고 싸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금 우리나 뭐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3주씩이나 정비업체에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무슨 수리비 공임을 40만 원 책정하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뭐 체인이 소모품이라고 안 된다고요? 헤드가 붙어서 체인이 끊어진 건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도 뭐 차주한테 더 뭐 설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같이 싸워야죠 뭐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기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게 많고요. 뭔가 개선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돼요. 이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돼요.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이거를 차 밑에서 봤을 때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누유가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도 오일이 누유되는 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악셀 한번 밟아볼게. 머플러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금 한 지금 연기를 이렇게 보면 한 10분 이상 시동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연기가 이렇게 나와 매연이 뒤로 이 날아가는 매연 봐봐 한번. 내 차를 보면 시퍼렇게 지금 이런 프로딩딩한 매연은 오일이 소모되는 연기고 오일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플러그 빼서 보면 여기에 오일이 먹은 찌꺼기가 붙어 있어. 자, 요거. 여기 오일 먹어서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빨갛게 달궈진다고. 그러면서 노킹이 일어나. 노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꼈냐는 거지. 오일을 엄청 소모한다는 거거든. 엔진 오일을 소모한다는 거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가 입고됐을 때 오일이 4리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4리터를 보충하고 찍어보고 1리터 넣고 찍어봤는데 안 찍혀. 2리터 넣고 찍어봤는데 안 찍혀. 총 4리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총 5리터짜리 오일이거든. 이 차가 굴러오면서 1리터로 온 거야. 그렇게 따지면 미니가 엔진이 진짜 잘 만들었네. 어? 이게 지금 이 상태라면 엔진 열어가지고 가이드실까지 다 교환을 해야 돼요. 오일 누유되는 것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사실 차량의 가액과 맞먹는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줄지 주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입고가 됐어요. 입고 당시의 상황은 오일이 없었어요. 오일이 없어서 저희가 엔진오일을 4리터 넣었거든요. 보통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 한 5리터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리터를 보충했다라고 하면 1리터밖에 안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라는 데 보면 여기에 전부 원동기 자간진단 양호, 변속기 양호, 공회전 양호, 오일 누유 부분에 커버 전부 다 양호가 적혀있고 냉각수 누유도 없음, 수량도 적정, 엔진오일 오일 유량도 적정이라고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적정이었었는데 우리가 4리터를 보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면서 4리터가 없어진 게 아니라면 분명히 점검할 때도 적정일 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차에 어떤 수리를 하거나 어떤 고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고차 성능 보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능 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문제예요. 정말 이거를 점검하시는 분이 오일 누유를 점검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냥 떠서 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누유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한 누유가 생기기는 힘들고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판매한 딜러가 아주 깨끗하게 엔진 오일 누유를 세척을 해서 성능 점검장에 들어가서 성능 점검을 했거나 딜러가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먹고 한 거죠. 또는 성능 점검장과 딜러가 둘이서 한편이 돼가지고 이거를 못 본 채 했거나 또는 성능 점검장에서 차를 안 보고 체크를 해줬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를 중고차를 딜러가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요.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이 점검을 해보니까 당신 얘기랑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 있네 라고 얘기하면 딜러분들이 튀거나 어느 정도 내가 수리를 해줄게, 나한테 차를 다시 가져와, 내가 수리해서 보내줄게, 그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진짜 아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대부분은 딜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수리해줄게 하는 방법과 수리비를 얘기하면 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 나도 몰랐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이 나오는 순간부터 책임 회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중고차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최종 판매자가 지는 거예요. 딜러는 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소비자한테 되파는 구조잖아요. 되팔려고 하니까 차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값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한 500은 나올 것 같아. 그럼 고민되죠. 차를 버려야 돼요. 사실 딜러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있고 수리비가 있으면 손해를 보고 팔거나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수리를 어느 정도 해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수리를 문제없게 보이는 정도만 수리를 해서 성능보증을 어렵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성능보증 업체한테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죠. 딜러는 이제 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물며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성능보증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딜러분들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부 딜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리에 대한 책임은 성능보증한 사람이에요. 성능보증 업체가 내가 보증을 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근데 소비자 차를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해줘야 되는 성능보증 업체는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난 점검만 했으니까. 그걸 누가 보상을 해주냐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가 됐죠. 결국은 딜러가 차를 판매하는 거를 보험회사가 처리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보험의 취지가 소비자를 구하는 취지였었어요. 소비자가 아무래도 딜러들보다는 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만든 거예요. 보험을 만들었더니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능보증업체에서 정말 이걸 못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고 제가 아우디를 구매했을 때처럼 사실상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성능보험 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건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딜러라면 여기 잘 닦아요. 깨끗하게 닦고 성능장에 오늘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일이 누유가 돼도 이렇게 막 먼지가 묻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른 닦고 성능장에 들어가서 합격 맞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세는 건 내 할 바 아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차는 오일도 4리터나 없었어요. 4리터가 없다는 거는 성능장에 들어갈 당시부터 오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상품용 차를 끌고 다니지 않거든요. 얘는 오일을 찍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한번 찍어보면 오일량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능장에서는 이거를 체크하면서 오일을 진짜 체크를 했을까? 안 했겠죠. 이 성능보증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사기가 너무 만연하게 익숙해져 있고 차주분들조차도 성능보증으로 새 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취지는 되게 좋으나 실상 거의 80% 이상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느껴보면 자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아예 모르는 부류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면 이 성능보증이 어디까지 보증이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모르시니까 가져오시면 모든 게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류 또 하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새 차처럼 만들고 싶은 수리비를 적게 쓰려고 중고차 성능보증을 들면 이런 내역서를 받거든요 사본을 왜 사본을 받냐면 이 보험 가입자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성능보험업장에서 가입을 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기서 보험이 처리가 되는 항목들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들 외에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안 해도 되죠. 여기 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적혀 있으니까 하물며 소비자들조차도 중고차를 싸게 구매해서 수리하는 법 하면서 인터넷에서 떠들기도 해요. 사실 성능보증 보험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이 악용이 되는 게 중고차 딜러도 악용이 되고요. 성능보증 해주는 업체도 악용을 하고 있고 소비자도 악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정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성능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그 트러블을 누가 해소를 하냐면 정비업체가 해결을 하게 돼요. 정비업체는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제는 예전에는 성능보증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하던 업체들이 그만두는 실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중고 부품이나 아니면 대체 부품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차량 지난번에 아우디 A7 제가 사와가지고 중고차 성능보증으로 엔진을 내리고서 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다른 매장에 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로크한 커버 부분에서 누유가 있었는데 커버 부분을 중고품이나 애프터 부품을 쓰라고 했대요.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오일이 한번 누유가 돼서 다시 재작업을 또 나왔는데 또 누유가 돼서 또 재작업을 세 번을 했어요. 잘 타고 다니다가 엊그저께 열었더니 아직도 누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 아우디 A7 제 차량이에요. OOTDI. 지난번처럼 누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여기 누유가 조금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이 좀 젖어 있거든요. 아주 조금.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로크한 커버가 애프터 제품을 사용했어요. 베르모.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베르모. 정품은 이런 마크 안 찍혀 있거든요. 제가 이 커버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10대 중에 9대가 불량이 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중국산 커버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항상 쓰면 문제가 생겨서 제작업에 위험이 너무 많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사용을 했어요. 정품 커버를 왜 안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정품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차량을 맡길 때 보증보험에서 다 전체적인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추가 요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 껄끄럽고 소비자분들은 보증보험에서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내가 정비를 한다고 보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보증보험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 오래된 차일수록 더 정품을 더 선호해서 작업을 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싼 부품을 써야 되고 싼 부품을 쓰고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출고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든 단골 매장이 아니라 오늘 처음 간 매장에서 수리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비업체에서는 특정 부품을 사용해서 별 문제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다시 AS건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정품으로 교환해드려야 되는데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한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증보험 처리를 아예 안 하거나 또는 이제 손님들한테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과 우리가 실제로 작업해야 될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부분 업체들은 중고 부품이나 애프터 제품 부품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돈을 지불을 하라고 해야 돼요. 별도로.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모든 게 다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돈을 또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중고차 보증보험의 한계점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개스켓만 갈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플라스틱이 노후가 되고 해서 정품 부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일수록 더 부품값이 비싸지는 게 현실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점점 낮아지는 상태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비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작업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정비업체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법인회사를 하나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지 않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작업을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보증 수리를 받았었는데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급을 받았어요. 보통 자그마한 카센터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밀려 있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예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중고차 보증보험이 정말 되게 좋은 제도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아우디를 구매할 때 보증보험료를 27만 원인가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점점 보험료가 옛날에 뭐 8만 원, 9만 원 하다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딜러들은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 딜러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면 보증보험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사기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보증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뀌지 않으려면 없애버리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니 차량 같은 경우도 수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이 차량이 차주가 막 보채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차량을 입고 하고 나면 차주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문제는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수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법인회사에서 왜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차주분은 계속 우리한테 보채죠. 빨리 차를 빼달라고. 사진만 찍고 얼른 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보험회사랑 협의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뭐 일주일, 한 달까지 지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이거 솔직히 수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뒤에서 매연도 나오고 오일도 먹어요. 문제는 오일 누유랑 가이드실 작업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다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내야 되는 거고 많은 비용이 나와버리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금액 산정도 안 해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올렸던 영상 중에서 N20 엔진 그 문제된 거 가지고 보험회사랑 이제 다툰 영상도 있었었는데 보증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뭐 꼭 다투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간에서 정비업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이 보증보험의 문제는 사실상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정비 업체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 여기에는 다 이상 뭐라고 적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 왔더니 차량이 이 지경인 거죠. 국토부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죠. 이 보험을 만들 때의 취지는 당연히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딜러에게 연락했을 때 딜러가 난 몰라 배째 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보험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 보험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중고차를 설값에 구매해버리고 중고차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고차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소비자들도 인식해야 되는 게 차를 가져와서 새 차를 만들어주는 보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한테도 오셔가지고 왜 이건 안 되냐고 우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얼마나 힘드냐 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보증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소비자랑 보험회사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거든요. 새 차를 만들려고 진짜 막 한 20년 된 중고차를 사와서 성능 보증으로 왜 안 되냐고 여기 와서 따지고 깽판 부리는 사람도 있었거든. 아니 씨, 보험 들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회사랑 얘기해. 추가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줘? 그러면 진짜 따지는 손님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점검만 하고 그냥 출고해라. 처리하지 말고. 그런 차주들의 전화가 솔직히 빈번하게 온다는 거. 성능 보증을 하려면 내가 모럴레저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더라고. 차주들도 문제야. 모든 차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주들. 소비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 차를 만들어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차량의 50% 정도의 성능을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가지고 와있는데 40%밖에 안 돼.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게 보험. 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여기 써 있는 항목 몇 가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소모품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소비자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가 터진 거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라디에이터 교환하면서 라디에이터 호스가 너무 오래돼서 풀면서 깨졌어요. 그러면 라디에이터 호스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보험회사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는 뭐라 그러냐면 보험회사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업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렇고 딜러는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알면서 판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차를 솔직히 떠넘기는 거 이건 떠넘겼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저는 이거 몰랐을까요? 물론 차값이 얼마 안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디가 샌다고 얘기하고 팔았어야지. 여기 이 차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일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일이 새는 데 초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일이 새는데 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셀 수 있어요. 오래된 중고차가 오일도 새고 뭔가 물도 새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고지하고 팔았냐 고지하지 않고 팔았냐의 문제예요.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성능 점검장에서 안 샌다고만 했을까요? 이거 딜러가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을 리 없죠.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차 아우디 같은 경우는 딜러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능장에서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보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 차는 실제로 제가 내시경을 넣어서 새는지를 확인했었던 거고 그러지 않고 외관에선 깨끗했었어요. 이 차의 경우는 딜러가 몰랐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고지 아니에요. 미고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성능장 이 정도면 검사를 못했을까요? 이거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 이 정도를 몰랐을까?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요?
이 보증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을 받잖아요. 지급금액에서 10만 원이 꼭 빠져요. 10만 원 누가 내요? 성능보증장에서 면책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의 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90만 원을 지급해요. 10만 원의 부가세를 주지 않고 10만 원의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20만 원을 까고 줘요. 뭐 저는 90만 원 받죠. 그럼 10만 원의 부가세는 누구한테 받고 10만 원의 면책금은 누구한테 받냐? 여기 성능보증장에서 받아요. 여기서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성능보증장에서 이걸 주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한 두어 군데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계산서 끊어가고 저희가 부가세까지 다 청구해서 돈 받고 계산서 끊어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성능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건당 보험 처리할 때마다 본인들의 면책금이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깔끔하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장님 11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한 150 청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20 정도 지불해드리면 되겠죠. 성능장에서 10만 원 받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보험회사가 성능장의 편을 들고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그런 문화가 뭐냐면 성능장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개판인 거죠, 개판. 성능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료를 누가 내냐면 차주가 낸단 말이에요. 성능장에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안 주면. 10만 원 주란 얘기예요. 보증보험이 이게 뼛속부터 썩어 있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야, 이 보험이 모랄 해저드가 정말 판을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2, 3년 안에 없어지는 보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용하게 오래 끌고 있더라고요. 오래 끌는데 보험료가 올랐죠, 지금 많이. 모든 소비자가 다 이 비용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의무적인 보험이니까. 다 냈는데 보험 처리 이따구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는 뭔 잘못이냐. 솔직히 이 중에 제일 쓰레기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는 지들이 절대갑이거든요. 지들이 여지껏 지급하던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요. 원래는 보험업법에 보면 현지 시가 또는 정비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보험업법에 명시도 돼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원래 그렇게 받아요 라고 그 지랄하면서 돈을 줘요. 원칙도 없어요, 돈을 주는데. 이 쓰레기 세 개가 다 모여가지고 이 보험 자체가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게 많고요. 뭔가 개선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돼요. 이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민원 넣는다고 막 하시는데 민원 금융감독에다 넣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거 관리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부 관할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간 이 보험이 개선이 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사오시는 소비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중고차 사오시면 어디를 특별히 가라 그게 아니라 평상시 다니던 업체에서 점검비 지불을 하시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 접수를 해서 그 해당 업체에 가셔서 수리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보험사랑 협의 후에 하시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험 꼭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사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먼저 항상 점검을 꼭 맡아라. 보험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30일에 2,000km 이내에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하는 시기가 한 달 이내, 2,000km 이내가 돼야 돼요. 접수를 하는 기간은 무조건 이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수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이 차는 걱정이에요, 지금. 엔진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아직 얼마를 줄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아우디도 지금 다시 입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제가 그냥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크한카바 정품 다시 시켜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정비업체를 운영하지만 제 차도 저렇게 고치게 돼요, 현실이. 그렇다고 정비업체를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또 더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게 이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이 보험을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정비업체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돈 좀 빨리 좀 줘요. 깎는 것도 깎는 건데 돈 좀 빨리 줘요. 만약에 뭐 200만 원짜리 차 열 때면 2천만 원이에요. 조그만 카센터들 한 달에 부품값 다 지불하고 2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을 못 받고 있으면 석 달, 넉 달 그렇게 기다려버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보험 수리를 대충대충 하고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 안 볼 손님이니까 얼른 요 정도만 수리하고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회사 분명히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모럴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잡으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잡으려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냥 여기서 손실되는 비용이 더 작으니까 그냥 많은 거잖아요. 잡아야 돼요. 잡고 마무리를 져야죠. 이런 것들은. 이런 보험들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저 성능보증 수리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이제 문의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몇 개의 보험회사랑은 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몇 개 회사들은 잘해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문제는 보험회사도 힘들고 차주도 힘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용도 적고 비용이라는 거는 업체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정한 대로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드롭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막 도와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전화가 있냐면 보험 처리해서 새 차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어요. 화가 날 정도로 저보고 보험 사기를 치라고 솔직히 그런 종류의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안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성능보증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세상의 판세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런 주제를 다루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냥 차나 고치고 기술자는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담아봤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차 고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차 사는 영상으로 돌아와요. 가자. 이거는 딜러랑 성능장의 큰 문제야. 많이 문제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몰랐을 리가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뭐냐면 닦아서 성능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딜러가 어느 정도 정성을 보였다는 거거든. 이거 닦았던 게 아니야. 닦아본 적도 없는데 성능보증에서는 어떻게 이게 누유가 없다고 한 편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보험회사랑 또 저기 되겠는데 근데 나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 이거는 내가 본 것 중에 역대급이야. 이 정도면.